주얼리 쇼가 시작됩니다. 약속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. 더욱더 여성스럽게 할 수 있도록 꽃 모양을 넣었고요. 화려함이 담긴 자수형을 사용했습니다.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이 이어링으로 표현해보았습니다. 결선 진출자 사인의 개성 넘치는 주얼리 작품이 지금 공개됩니다. 첫 번째 도전자입니다. 경주 디자인고등학교 3학년 정지영 학생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경주 디자인고등학교 3학년 정지영입니다. 저의 주제는 웨딩입니다. 남녀가 만나 이룰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. 지금 제 작품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매듭? 혹은 고리? 저는 약속의 상징인 새끼손가락을 엮은 모습을 상징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. 반지는 이렇게 손을 쓰는 점 때문에 흠집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준물이 아닌 판금으로 제작을 하여 흠집이 잘 나는 점을 보완한 제품입니다.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곡선과 깔끔한 각을 주어 웨딩의 고급스럽고 우아한 점을 표현한 제품이며 오랫동안 보아도 질리지 않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. 네, 결혼을 주제로 정지영 학생이 디자인을 해주었는데요. 네. 김한 아나운서가 한번 그 아까 너무 부러워하셨는데 네. 착용을 해서 모델과 함께 서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저는 태어나서 이런 말이 처음 경험이야. 그렇겠죠. 네. 김기만 아나운서 손 떨지 마시고요. 예예. 긴장해요. 아 참. 정말 재밌는 사실은 손만 봤더니요 국제 결혼하신 줄 알았어요. 판정단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셨을까요? 판정단 점수 보겠습니다. 하나 들어주세요. 둘 셋. 야, 야 만점이에요. 와. 와 첫 번째 도전이었는데 만점이 나왔어요. 아, 웨딩 주얼리 컨셉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깔끔한 디자인과 또 그 세팅이 된 부분과 민자 부분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점들을 보았을 때 타겟층을 잘 잡아서 디자인을 잘 한 것 같습니다. 디자인 하나에 그렇게 의미를 담은 부분도 참 좋았고 실용성을 생각을 하고 착용감까지 생각을 해서 마무리를 했다는 점이 상당히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. 정지영 학생의 점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공개합니다. 아름다운 약속 결혼을 작품으로 표현한 정지영 도전자. 세련된 디자인과 높은 완성도로 찬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? 과연 판정단 10점 만점을 받았고요. 78점이면 일단은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는 점수예요. 정지영 학생 1위 자리에 올라갑니다. 정지영 도전자 78점으로 현재 1위. 다음 도전자입니다. 영등포공업고등학교 디자인과 김동주 학생입니다. 저의 과제는 첫 데이트인데요. 젊은 층이 선호하는 디자인인 심플하면서 세련된 디자인을 위주로 디자인하였습니다. 첫 데이트에서 여성이 더욱더 여성스럽게 할 수 있도록 꽃 모양을 넣었고요. 이 꽃 모양은 칼랑코에라는 꽃입니다. 칼랑코에의 꽃말은 설렘이라는 뜻인데요. 여성을 더욱더 여성스럽게 돋보일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손 모양이 있는데요. 이것은 커플들이 첫 데이트 때 손을 잡을까 말까 하는 고민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흔들리게 표현했습니다. 자 지금 판정단 여러분들이 의견이 분분해요. 수근수근수근수근 대고 있어요. 야 이게 첫 데이트에 손을 잡는 게 맞아 아니야? 막 이러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하나 둘 셋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자 8점을 얻게 되었어요. 분께서 엑스팬말을 들어주셨는데요. 그 설렘이라는 컨셉은 너무 마음에 듭니다. 네, 하지만 착용성이 있어서 표면 처리가 미흡한 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꽃과 손을 잡는 형상이 좀 심플하게 좀 디자인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주 그 짜릿짜릿한 그 느낌이 지금도 나는데 김동주 학생 그건 참 좋은데 많이 보던 디자인이에요, 어서. 아. 거기다 그냥 손만 갖다가 가미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예. 좀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. 많이 큽니다.